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이벤트에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로블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왼쪽에만 봐도 4가지나 되는 이벤트가 올라와 있죠. 자, 일단은 스크로브 스포츠라는 이벤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벤트 칸에는 없는 게임인데 보상을 두 가지나 준다고 합니다. 짜잔, 맵은 학교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구나. 가보자. 자, 첫 번째 미션은 코인이 아니고 스티커를 모으는 거인데요. 맵 곳곳에 있는 스티커를 10장 모으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곳들에 있으니까 코인을 따라가 보시면 되겠고요. 짜잔, 10개만 모아주면 바로 가방 보상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보상은 바로 이 농구 게임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클릭을 해서 점수를 높이는 미니게임인 것 같은데, 사실 코인을 모아야 되는 미션인데 여기 가장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인을 모아서 여기 사물함에 있는 옷들을 사주면 된다고 하네요. 짜잔, 사물함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이 호랑이인 건가? 아무튼 이 치타같이 생긴 마스코트 모자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얻었던 가방은 이런 식으로 스포츠 백팩으로 되어 있네요. 오, 근데 이거 가질만 하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죠? 자, 두 번째 이벤트 맵은 G로 시작하는 어떻게 읽는 거지?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한 가지 보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아이템 보상 인기가 많던데 무슨 아이템일까? 역시나 농구 게임인데? 아니, 농구가 왜 이렇게 많냐고! 농구 게임을 몇 번 하다가 여기 무대로 와주면 된다고 하고요. 여기 위에를 보면은 이 파란 색깔 포탈이 있으실 겁니다. 짜잔! 포탈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아이템을 준다고 하고요. 무슨 미션 없이 바로 얻어진다고 하니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맵은 이번에 진짜 농구 게임인데요. 이거는 게임도 재밌고 보상도 3가지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농구 게임에서는 어떤 보상을 얻을 수가 있을지. 일단 들어왔으면 화살표를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NPC가 계속 미션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깨면서 튜토리얼을 끝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간다! 아니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농구공이랑 능력치를 올리는 게임. 자, NPC랑 퀘스트를 깨다 보면은 여기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를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보상 두 가지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에 도착만 해도 보상이 한 가지가 자동으로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덩크슛을 한번 하면은 다음 보상이 얻어진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보상은 보상 퀘스트를 완료하면은 얻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도전하실 분들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엑스박스 요 안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엑스박스 벨트 가방이라는 아이템이 또 있다고 하네요. 오. 자, 마지막 세 번째 퀘스트 완료 보상은 요 옷이라고 하는데요. 오, 요 옷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도전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호! 오늘은 로블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공개된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니까 다같이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